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 수면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AHI의 기준이 바뀐 거고요. 두 번째가 사용률 평가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A. 어프니아, H. 하이퍼프니아, 즉 무호흡과 저호흡의 지수,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이 몇 번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종전에는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시간당 10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8시간 잠을 잔다 생각했을 때 종전에는 밤새 40번의 무호흡이 나타나면 보험 적용을 해줬는데 이제는 밤새 80번은 나타나야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밤새 80번이면 상당히 심한 상태겠죠. 상당히 심한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압기를 잘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간인데요. 기존에도 수능 기간 평가 기준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좀 더 까다롭고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종전의 기준을 보면 세 달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70%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보험 적용 기준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70% 이상 되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수능 기간이 끝난 후 이제부터는 6개월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을 써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병원에 가서 대처방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금전적인 문제겠죠. 전에는 수능 기간 동안에 80%를 지원해줘 때문에 본인 부담은 한 18,000원 뭐 남짓 되었었는데 이제는 5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5,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늘었고요. 양압기에 대한 적용 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보험 된다고 그냥 쉽게 받아다가 잘 안 쓰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해서 양압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압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압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양압기를 앞으로 써볼 계획이거나 양압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양압기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압기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압기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수술을 권유합니다. 물론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만 볼 수 있다면 귀찮게 매일매일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 하지만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면 그 방법의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수술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양압기가 안 된다고 수술을 덜컥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양압기도 안 되고 수술도 어렵고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 있습니다. 코골이가 발생하고 무호흡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양압기나 수술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게 바로 과효가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턱과 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효가드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바이오가드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바이오가드 회복 부족한 부분을 양압기로 또는 수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